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셀프 주유소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랑 독일에서랑 셀프 주유소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주유소가 셀프인데 차주가 차에 기름만 직접 넣고 결제는 사무실에 가서 직원에게 해요. 한국은 주유 기계에서 카드로 임시 결제를 한 다음에 주유를 하고 주유를 마치면 기계가 정산하여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셀프 기계 앞에서 메뉴를 읽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유를 하기 전에 결제할 카드 금액이 메뉴창에 몇 가지 제시가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시되었던 금액이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컸어요. 저는 조금만 주유할 것이라서 그 어떤 금액도 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근처에 계셨어요. 그분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분이 기계로 오시더니 저에게 셀프 주유를 모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처음이라서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분께서 카드 결제를 먼저 하고 주유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계의 화면에 제시된 금액은 너무 커서 다른 금액을 지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건 셀프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눌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의 궁금증은 제가 기계의 메뉴만을 읽었을 때나 아저씨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상태에서나 같았어요. 제가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아저씨는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그 한마디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아저씨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저는 주유를 꼭 해야 하니까 화면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주유가 진행되었고 주유를 마치니까 기계의 숫자가 바뀌더니 주유한 만큼의 금액만 결제 창에 띄워졌어요. 그래서 결제도 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셀프 주유를 마쳤어요. 저희 외국어 실력이 엄청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여행, 농담할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 일어, 독일어가 가능해요. 제가 주유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아저씨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하시네. 셀프의 개념을 모르네. 그때 저는 셀프의 개념도 모르고 셀프 주유도 못하는 아줌마였답니다. 아, 여러분. 셀프는 한국어로 뭔지 아세요? 셀프는 물이에요. 물. 왜냐면 한국에서 물은 셀프 이렇게 쓰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워터가 아니라 셀프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혹시 썰렁하셨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중해야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예의가 필요하죠. 그쵸?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